그림에서 보면은 0과 1 사이, 0과 1, 0과 1 어떤 거는 0과 1 사이 간격이 좀 넓고 어떤 거는 좀 좁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. 자, 0과 1 사이에 보면은 지금 쉘이 몇 개 있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있죠. 그죠? 다섯 개가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세 개가 이렇게 오렌지색이 있단 말이에요. 이 경우에는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. 5분의 3이 되죠.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? 이번에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예요. 여덟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개가 오렌지색이다. 그러면 얘는 8분의 5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이번에는 몇 개 있죠? 아홉, 열, 열한 개. 열한 개가 있어요. 열한 개 중에서 여덟 개가 오렌지색이다. 그럼 얘는 11분의 8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0과 1 사이를 몇 개의 칸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분모가 달라져요. 그래서 분모는 어떤 의미냐니까 0과 1 사이에 나누어진 칸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분자라고 하는 건 뭐죠? 그 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칸의 개수 중에서 칸 그러니까 색이 오렌지 색이 칠해진 칸의 수가 분자가 돼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분자는 꼭 이렇게 분자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. 쭉 이어져서 이렇게 이만큼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? 오렌지 색깔 해놓을게요.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다섯 칸이 쳐져 있는데 세 칸이 더 나갔어요? 이러면 어떻게 되죠? 그대로 칸의 개수를 헤아려주면 돼요. 색칠된 거는 여덟 칸이고 0과 1 사이의 칸의 개수는 5니까 5분의 8이 되는 거죠. 이해되죠? 그러니까 자, 다시 정리하면은 분모는 0과 1 사이에 우리가 끈 칸의 개수 이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.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막 자연스럽게 뭐 편하게 정할 수 있고 그리고 8이라고 하거나 혹은 5라고 하거나 여기 있는 이러한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이 칠해진 칸의 개수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모가 되고 그리고 분자는 그 기준 내에서 우리가 어떤 정도 혹은 양을 헤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